자, 코스모학이 좀 그나마 좀 다른 주식이 좀 낫죠. 이제 등락폭도 그렇고 떨어진 폭도 그렇고 나은데, 근데 코스모학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이 하나만 볼게 아니에요. 코스모학은 얘 밑에 뭐가 있어요? 자, 신소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있죠? 자, 촉매 있고, 코스모 촉매도 있고, 에코캠도 있고. 그래서 얘들이 지금 코스모학이 이제 좀 대표적으로는 이제 폐배터리 이거 하고 있고, 이제 배터리 소재 부품 관련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코스모화학이 이산티탄륨 뭐 폐수처리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속기업들도 신소재 쪽 있고, 이제 촉매 에코캠. 그러니까 코스모화학은 코스모화학을 볼게 아니라 종속회사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시 2차전지가 대장주에서 빠져서 이제 소재 부품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다시 쏠리고 있죠. 이걸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요 수급을 봤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이제 기관들이 좀더 사들이고 있어요. 특히 세력들도 그렇고 사모펀드도 좀더 매집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좀 돈이 좀 많은 쪽에서 수급을 확실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이 뭐 다들 이제 뭐 아신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어떻게 갈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이제 항상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이전도 그렇고 보시면은 1차 테마. 자, 에코프로. 이번에 최근에 또뭐 진짜 코스닥 역대 최고의 거래금이 터지면서 뭐 3, 40조씩 되는 종목들이 하루 등락폭이 뭐 50%, 30, 40%씩 움직이는 이런 이상 상황이 벌어졌는데 진짜 그만큼 우리는 이런 조카트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려면은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이럴 때좀 피하고 좀 먹었을 때 적당히 빠지고, 그럴 이제 좀 치고 빠진 걸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게 다안 된다는 거죠. 딱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오르고 있을 때, 제가 처음에 이 전에 오르는 걸못 잡았으면 저는 안 가요. 오르고 있으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반대로 팔 생각만 하지. 항상 여러분들, 현재 하는 거를 반대로 수익 손해가 나고 계신 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 행동에 반대로만 하셔야 돼요. 항상 주식은요, 무한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무한적으로 오름과 내림이 반복을 합니다.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어요.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나오잖아요. 코스마 좋은 종목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 오르지만은 떨어진 날도 있습니다, 분명히. 반대로 떨어지면은 오른 날도 분명히 있어요. 이걸 무한반복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이제 우리는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오를 때는 팔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올라간 차트에서 살 생각만 하니까 자꾸 돈이 여러분들 물리고 위험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코스모학도 어느 정도 등락폭이 좀 있는 종목이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고, 또 뒤에 추가로 2차 전지에 대해서 테마들이 이제 2차로 넘어오면은 이제 소재와 부품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또 대장주가 코스모화가,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등등 이렇게 하면서 코스모화학이 이제 다른 쪽 종속 회사가들이 빵빵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학을 정말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 해야겠죠. 목표가를 어떻게 잡을 거냐 맞잖아요. 그리고 또뭐 있어요? 추가 매수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비중 어떻게 담을 거냐, 이런 걸 3일체적으로 다 지금 제대로 설정해 놓고 들어가야지 돈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 그냥 들어가서 오르고 있다, 씨 따라가서 올라 이렇게 거래가 가겠지 딱 따라 들어가서 사면은 다 쪽박 찬다는 거예요. 코스모학에 대해서는 다들 어떤 기업인지 알고 그것만 알면 돼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얘가 오르고 있으면은 이제 슬팔 준비하고, 떨어지고 있으면은 팔 준비하죠. 지금이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목표가 설정 잘하고 추가 매수가 비중 잘 선택하면 되는데, 이거를 다들 이제 설정 잘 못하신다는 거에 함정이긴 해서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코스모화학 대응 전략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다 적어놨고, 이제 추가 매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비중 어떻게 실어야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수급표를 제가 써놨어요. 이 수급표들을 그대로 수급이 붙으면은 세력들이 매집을 합니다. 여러분도 매집을 해야 돼요, 이때는. 왜냐, 슈팅이 나올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라도 이걸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료집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제자리로 오픈해 둘 테니까 간단히 코스모화학 5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이제 투자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하면 뭐 50만 원, 100만 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토익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 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나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아,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 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이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돼 있죠. 제가 임신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